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견된 고지도들이 대마도가 한국령이었다는 증거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죠.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대마도는 분명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대동여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도 대마도는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대마도가 한국의 일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대마도의 진정한 역사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영유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마도가 과거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료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대마도 외인들이 조선에 공물을 바치며 무례한 행동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대마도가 조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대동여지도와 같은 조선시대의 지도에서는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는 점차 일본화를 지향하며 일본의 막번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정기에 조선의 신하임을 밝혔던 대마도 도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는 현재까지도 양국 간의 민감한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고대부터 대마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왔으며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파되는 문물의 중간 전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애도로 향하던 조선통신사 일행이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했고 임진왜란을 준비하던 왜구들이 대마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조선을 침입하는 등 대마도는 중간 경유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는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유안이 남긴 해유록에는 대마도가 조선의 초량현재의 부산과 일본의 오사카 및 나라와 통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대마도주가 고려의 만호벼슬을 가진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대마도는 600여 년간 조선과 대국 휼소국 또는 조공회사의 관계를 맺어온 속방이었다고 합니다. 1419년에는 태종이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 대마도를 공격하여 상당한 타격을 가한 사건인 정대마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역사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대마도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마도 분쟁은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위치한 대마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입니다. 이 분쟁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복잡하며 여러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분쟁의 근원 중 하나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대마도가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마도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조선에 공물을 바치는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조선의 지도인 대동여지도에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1419년에 발생한 제3차 대마도 정벌은 대마도 분쟁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왜구의 약탈 행위에 대응하여 조선이 대마도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정벌은 대마도가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이후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에 이르러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민감한 이슈로 남아있으며 양국의 역사적 주장과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